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심초의 사랑이요.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주와 이제 벌스 부분 1절과 이제 2절까지 진행을 해서 15번째까지 이제 마디로 온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15번째는 내 사랑아. 네, 그리고 이제 E7이죠. 그리고 이제 아로 이제 코러스 부분 진행하겠죠. 아. 이렇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죠.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A 코드로서 두 박자니까요. 5, 3, 2, 1, 2, 3을 평범한 아르페지오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쉬는 박자에 잘 보시면 C샵이죠. C샵은 도 제자리니까요. 도를 튕기자마자 도샵으로 이제 한 칸만 당기는 따 안이 되겠죠. 와서는 이 음을 퉁기지 않죠. 그대로 둡니다. 그리고 미 1번선. 자, 그 다음에는 솔샵에 1번이 있겠죠. 자, 이 손가락을 또 퉁기자마자 라까지 또 똑같은 방법이죠. 또 당겨서 솔샵과 라를 따 안. 그죠? 그리고 도. 이렇게 해서 이제 A 코드의 구성음들이 나오면서 어떤 약식품이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마디 아라고 시작하는 여기 16번째 마디 처음 시작은 이 폼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간편하고 좋겠죠. 그 다음 진행을 위해서 볼까요? 아 그리고 사랑은 타버린 불꽃 계속합니다. 그리고 네, 역시 마찬가지죠. 지금 19번째, 아. 자, 여기에서도 뒤에 두 박자가 이제 또 약간의 변화가 있죠. 자, 볼까요? 역시 도샵의 1번이고요. 그리고 이제, 아, 도샵이 아니죠. C샵이죠. 도 제자리. 그리고 이제 반지 손가락으로 때려서 햄머링으로. 그리고 이제 1번선이 개방현 미.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둔 채로요. 아니면 떼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새끼손가락 번호가 4라고 되어 있죠. 1번선에 파샵이니까 둘째 칸 퉁기자마자 풀링오프로 당겨서 미 그리고 도샵. 자,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. 천천히. 네, 그래서 이 마디 전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A 코드를 약식으로 짚는데 이렇게 짚었죠. 2번과 3번으로. 네, 이렇게 해서 5, 3, 2, 1, 2, 3 해결하고 난 다음에. 네, 그대로 둔 채로요. 둔 채로 이 손가락만 들고 도 제자리, 즉, C샵에 들어가서 나노, 뭐 그대로 둬도 되는데요. 이렇게 좀 방해를 한다면 떼도 상관없죠. 그리고 이제 사랑은 한 줄기로 20마디로 진행하죠. 그럼 그대로 이 약식품으로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자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15번째 마디부터 제가 약간 이제 노래를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랑아, 그죠? 그리고 E7. 그리고 이제 아 자, 그러면 쭉 보시면요. 자, 21마디로 오겠습니다.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이제 20마디에서 그 A 코드를 이렇게 약식으로 누르고 있었죠. 왜냐면 우리가 스트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한 줄만 치다가 보니까 굳이 3번선의 A 구성음을 누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. 편리하죠. 간단하고. 그러면 20마디에 사랑은 한
21마디 오면요. 저는 손가락 하나만 3번선 첫째 칸 솔샷만 눌러서 이 일을 완성합니다. 왜냐? 6, 3, 2, 1, 2, 3이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이 두 개의 5번선과 4번선의 두 개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세븐으로 가기에도 너무 좋거든요. 볼까요? 바람인 것을 이 세븐이죠. 새끼손가락 하나만 2번선 셋째 칸에 눌러주면 세븐으로서의 그 울림, 약간의 텐션이죠.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이 레가 나옴으로써 더 멋있는 진행이 되죠. 그런데 이 E7을 누르고 있으면서 새끼손가락을 누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두 손가락만 생략을 해서 완벽한 E7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바람인 것을 자,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역시 생략한 폼으로서 약식 코드로서 아두보 두 박자까지. 네,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1번선에 바샵을 눌러서 퉁기자마자 풀링오프로 당기면 두 번 연달아서 그죠?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. 까맣게 잊으려 해도 하고 쭉 진행을 했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약식폼의 코드를 아주 적재적소에 간편하게 가성비 좋게 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27마디까지 와서 1절을 이제 마쳤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멜로디 라인을 연주를 하게 되죠. 네, 우리가 실제로 버스킹을 하거나 자신이 라이브 할 때는 그럴 이유가 없죠. 그냥 돌아가서 그죠? 저는 이제 랄랄라 랄랄라로 이렇게 후렴처럼 이제 붙여 놓았죠. 그렇죠. 오네 사랑 그죠? 네, 그리고 난 다음에 25마디까지 와서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하면서 이제 두 마디 건너뛰겠죠. 이제 코다 표시로 와서 못하나 오 내 사랑 그리고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. 자,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해야 되죠. 32마디 못 잊어. 자, 이 B7으로서 두 박자, 두 박자이기 때문에 5, 3, 2, 1, 2, 3 천천히 해주시고요. 못 잊어. 네, 그리고 이제 B7은 이제 4플랫에서 그죠? 1, 2, 3, 4번 줄의 발에와 뭐 2번 손가락이든 아니면 다른 손가락으로 눌러서 네, 이렇게 이제 바른 아르페지오로 4번 줄부터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어주죠. 못 잊어 떼지 마시고 못 잊어 그리고 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 들어가면 되겠죠. 저 자, A 마이너 네,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죠. 전혀 급할 게 없죠. 노래는 마쳤기 때문에 16분 음표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죠.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 솔샵을 퉁기자마자 라는 해머링이죠. 그리고 미 그리고 개방은 2번 줄 치면서 손을 내려오죠. 네, 퉁기자마자 2번 손가락으로 도샵에 해머링 자 솔샵 퉁기자마자 또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맨 마지막에 파샵은 조금 이렇게 지금 끌어주는 게 좋겠죠. 네,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비브라토로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맨 마지막 줄 32마디부터 해볼까요? 못 잊어
예, 이렇게 해서 사랑이여라는 곡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. 참 아름다웠고 좋은 곡, 그죠? 그러나 기타를 치기에도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나 더 금상첨화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간단한 주임새, 그리고 어렵지 않은 전주가 들어가서 곡의 완성도를 훨씬 더 올리는 그런 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자,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고향초를 설명을 하면서 약식 코드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.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E, A, 또 B7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연이어지는 강의를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